제주도 사람들이 한라산 산신제를 모시는 산천단입니다. 그런데 백록담이 아니라 한라산 초입의 솔밭에 있습니다. 550년 전 제주 목사 이학동이 눈보라 속에 백성들이 재물을 지고 백록담에 오르다 숨지는 것을 보고 여기로 옮겼다고 하죠. 역사는 그가 베푼 선정보다 물러날 때 처신을 더 값지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손에 쥔 가죽 채찍마저 제주 물건이라며 관아 물루에 걸어두고 떠났습니다. 바다를 건널 때는 배가 요동치자 내 행장에 떳떳지 못한 물건이 없거늘 누가 나를 욕되게 했느냐고 호통쳤습니다. 짐을 뒤졌더니 부하들이 선물로 넣어둔 갑옷 한 벌이 나왔고 이 갑옷을 물에 던지자 풍랑이 그쳤다고 합니다. 제주 사람들은 그가 남긴 채찍이 낡아 쓰러지도록 물루에 걸어두었고 나중에는 그림으로 그려 기렸습니다. 십몇 년 전 어느 시청이 퇴임시장에게 관사 집기 반환 공문을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떠나면서 가구, 카펫, 세탁기, 다리미에, 비데까지 시 예산으로 산 2천만 원어치를 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장 관사는 정반대 형편입니다. 오거돈 시장이 물러난 지 열 사흘이 되도록 개인 짐도 옮기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사퇴 기자회견 직후 거제도로 떠나 지인이 영업을 중단한 펜션에 머물다 그제 취재진에게 목격됐습니다. 오 시장님,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그는 사람 잘못 봤다는 말을 남기고 또 종적을 감췄습니다.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제2도시를 이끌던 대표적인 지자체 수장이 맞나 싶습니다. 비록 추문으로 물러나긴 했어도 해야 할 뒷마무리가 태산 같은 부산시정일 겁니다. 하지만 그는 관사 짐처럼 행정 인수인계를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용해서 핵심 사업과 업무를 맡겼던 정무라인 간부 15명도 모두 그만두어 시정의 공백이 여간 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옛 선인들은 나아갈 때보다 물러날 때를 무겁게 여겼습니다. 퇴장의 미약이라는 말도 있듯 공직자의 사람됨은 머물 때보다 떠난 뒤에 더 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 전 시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누구보다 부산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부산에 그리고 340만 부산 시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떠난 뒤에 그의 처신이 더더욱 그러합니다. 5월 6일 앵커의 시선은 부산시장이 떠난 자리였습니다.